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오랜만에 건축법 해설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회까지 건축법 1조부터 건축물의 용도의 단독주택 부분과 공동주택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무엇이고, 두 번째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공부를 하면서, 다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의 이 면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번째는 도로 조건과 설치 가능한 어떤 근생의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입점 기준이 많이 완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볼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로 우리 일상에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1종과 2종으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1종 근린은 주로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이제 소매점과 이용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우체국 이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이런 소규모 어떤 상가들 뭐 이런 용도들이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제 1종 근린보다 이제 2종 근린이 면적이 조금 더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용도에 따라서 이 면적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으로 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면적이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요 면적을 가지고 1종 근린이냐, 2종 근린이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넘어가느냐, 이런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우리가 이제 커피숍 이런 카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게음식점이고요. 또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이제 술을 파는 곳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제과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베이커리 같은 그런 제과점 용도가 이제 제과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어떤 용도, 그런 용도가 있고, 또 법적에서 정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커피숍이나 뭐 카페나 이런 용도는 그냥 업종에 대한 얘기지,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용도 부분이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들어갈 때이 용도를 정해서 허가를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면은 좀 내용이 좀 많죠. 뭐 식품 자파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그리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같은 경우는 3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실이나 미용원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 제한이 왜 민감한지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네에서 보는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되는데요. 이 용도 역시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체육도장, 뭐 지역자치센터, 변전소, 뭐 금융업소 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옆 법문구를 쭉 보시면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 한 건물에 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 면적과 그리고 공용 면적을 합한 부분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종 근린 생활 시설이고요. 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 공연장, 종교 집회장, 서점, 그리고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PC방이죠. 게임방. 그리고 이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인데 1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 넘어가는 거, 3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리고 이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일반 음식점이 나오죠. 일반 음식점은 이제 면적 제한이 없고 우리가 술을 팔 수 있는 곳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요즘 최근 트렌드 동물 관련된 시설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이나 기원,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뭐 금융업소, 뭐 사무소 이런 중이 있는데 이 거목에 보면은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에 여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는 다중이용업의 고시원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상에는 다중생활시설이지만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시원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고시원업은 이중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면적 제한이 있죠.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종근린생활시설과 이종근린생활시설을 쭉쭉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부분이고요. 우리 건축물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할 때 이 용도를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린생활시설 체크리스트 확인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 건축물의 용도에 관련된 법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이 있으면 이 법과 연동되어 있는 법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 건축물의 한 용도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 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에 목표점을 간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없애면서 가야 되는 게 이 건축 인허가 이고 또 건축 실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대로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요. 자, 첫 번째 근생 용도별 건축물 안에 설치 면적이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면적 제한이 있는 게 있고 면적 제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 제한이 없는 거는 의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사진관, 독서실,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이제 이종 일반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좀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 제한에 따라서 일종이냐 이종이냐 이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설치해야 될 면적인데 이 면적이 한 건축물의 특정 용도의 면적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에 건축물의 용도와 주차장의 그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소규모 건축물, 대지 면적 200평이나 300평 미만인 땅 위에다가 건축물을 이제 신축을 할 때는 사실 주차대수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차대수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최대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도와 그 면적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법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역 지구에서 설치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지역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수업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용도와 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허용된 용도가 있고 불허된 용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허용 용도가 있고 또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허가권자가 또 지정하는 별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가 나오는데 그 용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지구들도 보는 거죠. 그래서 경관지구라든가
뭐 특화 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는 또 특별히 제한하는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된다. 종종 가다가 이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는데 해당 지역만 살펴보고 건축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경관지구가 끼어 있다든가 또 시가지 뭐 특화지구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또 거기 안에서 제한하는 그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하고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서울시 경우 같은 경우는요. 도로 조건에 따라서 설치 불가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에 뭐 고시원업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들은 우리가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조건과 용도의 어떤 상관관계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봐야 되는데요. 이 법률을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용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면적도 확인해 봐야 되고 해당이 되면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에 의무가 있고 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권장은 이제 권장 용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에서 특정 용도의 그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 용도 같은 경우는 한 건축물에 의원 용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0세대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과 설치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봤을 때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와 또 장애인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시간에도 한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복잡하고 또 요거를 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소방 관련된 내용이죠. 소방 관련된 내용은 특정 소방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어느 정도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생용도로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축물에 특정 용도의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소방에 대한 설치 규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려면은 뭐 저수조도 설치해야 되고 뭐 소압펌프 같은 경우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건축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또 제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용도가 많은데 이 용도 중에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계단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또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이라든지 또 지하층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또 비상구 이런 조항들이 많이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용도를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된다. 제가 아마 이제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내용을 또 특별히 또 한 꼭지 마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좀 강력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허가 들어갈 때는 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동의가 없는데 나중에 용도를 이제 변경한다든지 또 용도에 대한 어떤 영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설계 후, 준공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1편을 마치고 2편을 또 별도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